요즘은 얇게 커버하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두껍게 하지 않고 비칠 정도로 하겠습니다. 아마도 그래서 여기 이쪽은 조금 커버를 해줄게요. 그리고 다음에 이마도. 제 앞머리가 있긴 한데 이마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이마도 커버해주고 눈도 커버해줄게요. 커버는 비칠 것처럼 하고 여기 조금만 커버해줄게요. 뭐가 생겼어요. 이렇게 해줘서 커버를 1차 이렇게 해줬어요. 얇게 커버해줬고, 그 다음에 이거 컬러그램 사용해서 이마 쪽 해줄게요. 이마 쪽을 살짝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. 한번 뽀송뽀송 해야 되니까. 좀 덥잖아요. 뽀송뽀송한 게 중요합니다. 어머, 이거 왜 이렇게 빠졌냐? 네. 오늘은 요거 3호 맞는 것 같은데? 이 3호 페리페라 사용해줄게요. 그래서 요 맨 두 번째 걸로 사용해서 거를 물들여줄게요. 제가 이런 코랄 컬러 되게 좋아하거든요. 한국인들한테 찰떡인 코랄.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이고,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맨 끝에 컬러도 얘로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.
이거보다 좀 더 글리터가 있네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데일리하게 가고 싶어서 뷰런 안 했고요. 그래가지고 눈썹 빈 부분 위로 트여줍니다. 해주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. 그다음에는 이거 요즘 힌스 틴트 유명한데 이거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 있는 입술을 만들어줄게요. 해서 완성했습니다. 이마를 내리면 지금 좀 짧긴 한데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. 오늘도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해요. 이렇게 마무리를 앞머리 좀 짧긴 한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제 메이크업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돌아올게요.